수능특강 영어독해 연습 8강 exercise 4 review 주제 The concrete application of generalized knowledge 일반화된 지식의 구체적인 적용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주제가 나오고 제목 Successful employment of generic knowledge under particular circumstances 특정한 상황에서의 일반적 지식의 성공적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employment는 채용이 아니라 적용이란 뜻으로 쓰이고 실제로도 직업 채용 외에도 다른 맥락에서 적용이란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generic은 일반적인이란 뜻.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면 자, 일단 이렇게 내가 괄호로 묶었어요. 괄호로 묶은 부분까지가 그 명사의 그 수일치에 지장을 안 주는 관계사 절이 된다. 여기에 수일치가 되기 때문에 동사 is를 썼고 일반화된 지식의 그런 타당성 근데 그게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게 적용이 가능해요. 특정한 그런 개개인의 현상에. 그래서 phenomenon은 복수형입니다. 하지만 수일치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In the applied areas of psychology. 심리학이 적용되는 분야들에서.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대시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Where the laypersons. layperson 하면 비전공자 혹은 비전문가. 같은 말로는 layman이 있고 반역으로는 savant. savant 하면 expert,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죠. 비전문가와 그리고 과학자의 perspectives, 관점들이 cross paths, 우연히 만나는, 그러니까 교차하는 그런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게 영역이 심리학의 분야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layperson이 가지는 지식은 사실은 그 expertise, 전문 지식이 아니라 common sense, 상식이라고 하는 선이에요. 실제로 common sense는 professional knowledge 혹은 expertise보다는 훨씬 그 얻기가 쉽고 또 접근성이 더 쉬워요. 그렇다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문장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basic knowledge of psychology in particular concrete situations 자, 특정한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심리학 지식을 기본적인 심리학 지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적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doption이냐 adaptation이냐 물어볼 수 있는데 adoption 하면은 적용이란 뜻인 반면에 adaptation 하면 채택이 아니라 적응 혹은 조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갖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어휘로 물어볼 때는 adoption을 골라야 됩니다. be는 그냥 무시하시고 be는 있다라는 뜻이니까 자, 어떤 상황에 있냐 those situations Examples of individual or group psychotherapy. 개인으로 받는 혹은 집단으로 받는 심리 치료들의 예시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에서 사용을 하냐? Of consultation in a business firm. 그 이제 사업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자문을 해줄 때, 그럴 때 산업 심리라는 걸 써요. 소비자의 심리가 어떻길래 기업이 어떤 식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하는 걸 consultation이라고 하고 아니면 or of dealing with a troubled adolescent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겪고 있는 10대 청소년한테 상담해 줄 때 너는 무슨 뭐가 불편하니 뭐가 걱정이 이런 식으로 좀 공감을 살만한 거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10대는 심리학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심리학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대의 현상, 즉 일반적인 그런 상식선에서의 현상과 상담해주는 상담사의 전문성, 그게 교차해서 일이 해결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래시로 끝나고요. can be는 주어가 successful application이 되고 consistent, 일관적일 수 있습니다. 뭐가 되어야만 일관적이냐? only if 뒤에 조건이 나와요. only if the basic scientific basis of these applications, 이러한 적용들의 과학적인 근거가 is adequate, 충분할 때, 자, 적합할 때, to the reality, 현실에. 그러니까, adequate이 되어야죠. 현실하고도 좀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유의어로는 relevant 그리고 pertinent가 있습니다. 특히 pertinent 같은 경우에 수준이 좀 있는 단어니까 주목해서 봐둘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practicality is more important than theory라는 거. theory라는 거는 그냥 이제 expertise field에만 있어요. 전문가의 영역에만. 하지만 practicality는 전문가의 영역에도 있지만 비전문가의 영역에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그런 상식과 지식이 교차를 할 때 그때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고 있고 Certainly, 그리고 분명히 가능하다. It is possible to achieve. 딱 봐도 가져진 주어 구문.
뭘 달성하는 게 가능하냐? 이따금씩 있는 occasional practical success, 그런 실용적인 성공을, 실제적인 성공을 뭐에 기반해서? inadequate science knowledge. 근데 과학적인 지식이 약간 심도가 없어요.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럼 inadequate이 부적합한,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reliable, unreliable로 변형돼서 어휘로 물어볼 때는 unreliable을 골라야 되는 거고. 자, as with는 뭐뭐와 마찬가지로란 뜻이고요. 많은 사람들 who believe in 믿고 그리고 and try to confirm 확인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자, 여기 지금 believe in과 try to confirm, confirm의 목적어가 있어야죠. 그 목적어가 predictions가 됩니다. 콤마는 왜 찍었냐면 여기 구간을 나눠서 predictions를 좀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찍었다 보시면 되고. made부터 horoscopes는 PP9라서 과거분사 9라서 이렇게 괄호를 쳤어요. 자, 점성술에 기반해서 그 별점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예측들. 그걸 믿고 또 확인하려고 한대. 자, 별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기에 지식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좀 프랙티컬한 실제 분야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론 분야는 아니겠지. 호로스코프는 다른 말로 하면 astrological fortune telling, 점성술을 이용해서 예언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astrological 하면 점성술이라는 뜻이고, astronomical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astronomical은 천문학적인이란 뜻이에요. 점성술애가 아니라 별을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 astro가 들어가 있지만 완전 다른 단어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such occasional success, 이따금씩 있는 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유의어는 intermittent, 간헐적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한 간헐적인 성공은, 그러나 간헐적인 성공은 will be based on 뭐에 기반할 거냐? The particular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in the case of a concrete application. 구체적인 그런 적용을 한 예시에서, 그런 상황에서 상황들의 특정한 조합에 기반을 할 겁니다. 상황을 여러 개 조합을 해야 돼요. 교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combination은 이제 조합이니까 integration이냐 fragmentation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integration을 골라야 되겠죠. 참고로 아래 옆에 있는 fragmentation은 분리, 그러니까 막 떼어놓는 걸 얘기하고, would be based하고 need not follow는 병렬이 되는 것 같이 보이고요. follow는 여기서 따르다라기보다는 뭐뭐에 이어 일어나다라 보시면 돼요. from any adequat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그러니까 그런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는 걸로부터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need not follow는 약간 의무보다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그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조동사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과학적 지식이 약간 더 결여가 돼도 실용성,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common sense가 있으면 충분히 그러한 심리학이 전문 분야일 수도 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마치 별점을 우리가 믿어서 안심을 한 것처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전문가에게 어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걸 이제 일반적인 지식의 적용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